마치 마치. 조만간 올라가요. 은정 언니, 명관 언니, 지연 언니, 승인 언니. 비공개. 하지만 조만간 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올린다고 했어요. 지원이도 가고 이렇게만 해요. 했었는데 언니가 재활만 하니까 일상이 똑같아서 올릴 게 없어서 안 올린다 그랬어요. 줄인 거예요. 맞아. 맞아. 손가락 바꿔주세요. 아 작아서 안 돼. 안 떨어져. 저번에 안 떨어졌어요. 하나도 못 떨었어. 저번엔 거 아직 있지 않을까요? 기록에? 남친다. 맨날 지연이랑 나윤이랑 셋이서 많이 듣는 노래. 사랑이란 단어로 사랑을 말해. 뭐야? 어떻게 많이 좋았어? 아니 선우? 아직 작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긴 했었는데 아는 사람들만 그냥 비공개로 해줬어요. 어떤 사람이 저를 이웃해도 서로 이웃? 해야지 볼 수 있게끔 그걸로만 했어요. 사실 어제도 조금 썼어요.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. 아니 명관이 오빠? 나왔다 언니 진짜. 명관이가 제일 재밌긴 해요. 뭐 블로그에였나? 진짜 그렇지. 나는 진짜 열심히 뜨거든. 언니는 사진 엄청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언니의 그 독특한 말 블로그 음성인식 되거든요. 진짜 음성인식. 사람들 다 그래. 옆에서 내가 떠드는 것 같아. 특히 얘 나가. 얘 진짜 안 나가. 얘 나가. 방송 오지 마. 나가. 아 근데 계속 안 나가. 게임 끝나면 제 방에 맨날 와요. 아니 진짜, 게임 끝나면 명관이가 방 맨날 이거 문 앞에 맨날 문 앞에 이러고 있어. 방바닥에 누워 있어요. 근데 이제 문 열면 언니 하면은 앞을 보면 안 되고 밑에 봐야 돼. 언니 아세요? 명관이 방 쓰레기장인가? 뭐 쓰레기장이야. 정말 이 언니 진짜 안 되겠어. 신고해주세요. 블로그? 내 블로그가 짱이지. 근데 지연이 블로그에 꼭 댓글 달아요. 그래야 이웃이 영입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애들 보면 지금 다 무슨 킥복싱 선수 같아요. 손가락 감고 있어. 다 하나씩 어디 싸우러 나나? 막 이러고 손가락 4개로 농구하는 사람. 와우 와우 세상 이런 일이. 나한테 맞으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? 너 지금 피한 거? 카메라 그니까 아니 괜찮아? 간접 카메라 괜찮아? 미안해 미안해. 너 진짜 인성. 아니 덕담 한 마디 뭐라 하죠? 아 그 헤비메탈 락버전 막 같이 같이 막 설레. 아세이까 유세치까 치까 치 알라브 같이 막. 대박. 아 R&B를 많이 봐주세요. 지연이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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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떡해. 어때? 괜찮지?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어요. 아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셨어요. 짠. 아 외모지 선물이 못 사양했네. 맞아 여기도 용띠라고요. 여기도 용띠예요. 아줌마 용띠긴 하지만 팔팔자는 안 껴줘요? 공룡만 용띠냐고. 와 진짜 너무한다. 팔팔이 있어요. 팔팔 새 친구 제자 때 오빠 내가 하나씩 부족해요. 호돌이랑 친구예요. 호돌이 알아요? 팔팔 원래 아니냐고요. 아니냐고요. 호돌이를 알아? 모르면 조용히 해. 진짜 아니 목이 멀어. 손은 움직이고 손은 움직이는 거지. 아니고 흰수염 고릴라. 흰수염 고릴라. 큰 거부터 다 잡아먹어요. 흰수염 망고. 또 판다. 맞아. 자연스 판다. 그리고 이방구. 여기에 이방구. 명관 언니가 재활할 때 이 노래 듣고 울었대요. 맨날. 그래서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. 너무 좋아.
제가 시상 무대까지 전달해 주셔서 역대 43번째 오메. 감사합니다.